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부.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말 천수경, 아름다운 우리말 천수경 15쪽에 10원 6향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내가 지금 명호해워 귀의키로 맹세하니 원하는 바 모든 일들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 뒤에 이제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여 비옵나니, 여기서부터 열 가지 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은 사홍서원, 그래서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제일 뒤쪽에 나오는데 그걸 사홍서원이라고 해서 원 중에서 모든 불보살님들이 세운 가장 큰 원을 네 가지의 큰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는 10원, 10가지의 원을 세워서 자기 자신을 그 이롭게 하면서 그 이롭게 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6향,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인 소원도 있고 또 그 이 소원들이 차츰차츰 이루어지면서 좀 더 크게 또 넓게 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원을 세우는데, 오늘 아침에 뉴욕에 사는 김버부가 전화를 했어요. 그동안 7년 동안 절회를 다녔는데 무언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는 나는 배가 고픈데 그 당장 내 밥을 주든가 밥을 어떻게 마련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비워라 놔라 스스로한테 맡겨라 그러는데 안 되더라는 게 7년 동안. 그래서 유튜브 또 불교 텔레비전 방송 여러 쪽으로 이제 그야말로 목이 타서 그 돌아다니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그 법문을 보고서 처음에는 희한한 법문도 다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생활 법문을 다 할까 하다가 들어보니까 저것이 맞는 것 같네. 그래서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물으러 뉴욕에서 거기는 늦은 시간일 텐데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에는 중생들의 갖가지 원뿐만 아니라 이제 보살의 관세음보살님께 우리가 맹세하는 10원이 있고 또 모든 부처님들이 세우셨던 사홍서원까지 다양한 원들이 있지요. 이 원을 세워서 이제 17쪽에 보니까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부러지고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화탕지옥 내가 가면 끓는 물이 말라지며 아약향화탕 화탕자코갈, 그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약 향지옥 지옥자 소멸, 악귀 세계 내가 가면 악귀절로 배부르며 아약 향악귀 악귀 자포만, 수라 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사라지고 아약 향수라 악심 자 조복, 죽생 세계 내가 가면 지혜절로 얻으리라. 아약 향 죽생 자득 대지해. 요거 이제 회향하는 거지.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공덕을 이웃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무한대로 돌릴 수가 있는데 쉽지는 않지요. 법화경에 보면은 묘범연화경, 그 풀네임은 묘범연화경인데 법화경에 보면은 공덕이라고 하는 품이 세 품이 있어요. 분별 공덕품, 또 수희 공덕품, 또 법사 공덕품에서 공덕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별 공덕하는 것은 그 분별하다 하는 것은 자세히 나누어서 그
따져보는 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자들이 맨날 뭐라고 그래? 분별을 하면 안 된다, 분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주 무식한 종교 돼버린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그 분별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불교에서, 교리에서 분별하지 말라는 뜻은 내 생각만 옳다, 내가 아는 게 전부다,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선과 악을 따지지 말라는 뜻이 아닌데 그걸 잘못 이해해갖고 불자는 선악도 따지면 안 되고 정사도 따지면 안 되고 그냥 이익과 분리도 따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려 보면 뭐가 돼요?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겠는데. 그러니까 안 따지긴 안 따져야 되겠는데 현실에서 안 따지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식 할 때는 내 선입견, 편견, 그 고정관념 여기에 묶여갖고 내가 하는 게 전부니까 누가 말을 하더라도 안 듣겠다. 나는 내 고집대로 하겠다. 그런 걸 우리가 분별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제가 그 비울 마음과 채울 마음이 따로 있다.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해도 아직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비우고 놔야지. 근데 비우고 놔야지 그 사람 생활에 가보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이중 성격 쓰는 거예요. 그분들이 훨씬 더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우리 순수한 한글로 말하면 왕사가지예요. 왕사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비우고 놓고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 선입관념, 그 편견, 그 독선 이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것은 잘 따져가지고 제대로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이고 요건 악이고 요건 옳은 것이고 이건 그런 것이고 정사고 요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되는 것이고 이거는 해가 되는 것이고 요렇게 해서 잘 분별하는 거예요. 지장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량, 비교해서 따져본다. 교량 보시 공덕품 있잖아요. 공덕을 비교해가지고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인지 알아보자. 그렇게 법화경의 분별 공덕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그 분별 공덕품에 보면은 그 진정한 신앙이 뭐냐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공덕이 되는 진정한 신앙이 뭐냐. 아무리 내가 교리를 많이 알고 차나없는 걸 다 알고 수행을 했어도 그 마음에 기쁨,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여기에 묘범연화경 제17 그 분별공덕품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환희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구합 전기에 쌓인 것처럼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미달아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분별공덕의 큰 공덕은 뭐냐면 그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를 우리가 그 진정한 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에 이른 사람이 지닌 마음의 밝음이나 인생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것이 물거품처럼 더덥고 혹은 얕은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확고한 밝음이며 희망이며 자신감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밝음과 인생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차는 아 나도 되겠구나. 여태까지 우리 네 식구가 고도비만에다가 몸이 무거워서 무릎 관절이 다 절단 나가지고 수술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원인을 알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확고한 밝음. 확고한 밝음. 희망감. 자신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되겠다는 생각, 되겠다는 생각. 하루 저녁 기도해도 불보살님들이 전부 감응을 해서 초들이 꽃이 피고 또 그 춤을 춰주고 이렇게 되는 그런 데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밝음과 희망과 자신감을 우리가 갖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공덕 이렇게 표현해 공덕.
우리가 불자들이 공덕과 복덕을 많이 구분하는데 다른 용어는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복이라고 할 때는 선연 이렇게 표현해서 좋은 인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심, 그래서 좋은 마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 좋은 행동, 이렇게 약간의 그 차이는 있는데 공덕 따로 있고 복덕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금강경 강의에 그 남해근 선생께서는 복덕 중에 가장 큰 복덕은 부처가 되는 복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덕과 복덕을 약간 구분한다면 바로 자기 자신의 깊고 깊은 곳에 뿌리내린 확고한 밝음, 희망, 자신감 이런 걸 우리가 공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공덕, 복덕과 약간 구분한다면 굳이 구분한다면 근데 같은 것이다. 그래서 즉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절대적 존재이신 부처님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살려지고 있다는 대안심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불에도 물에도 칼에도 부서지지 않는 견고하고 그리고 여유로운 것이다. 이걸 우리가 공덕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들어가면은 물에 들어가도 불에 들어가도 땅덩어리에 떨어져도 어떤 경우에든 그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환경에 처해지지 않는다. 실제로 그불 놓고서 뛰어들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환경 자체가 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러한 그 공덕에 이르지 못하면 환경에서 많은 환란들을 당하고 살면서 그 환란을 통해서 또 부처님 법에 접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공덕이 된다. 이러한 심경에 이르면 그러니까 그 뭐예요? 대안심의 위에서 있기 때문에 불에도 물에도 칼에도 부서지지 않고 견고하고 그리고 여유로운 것, 여유로운 것 굉장히 중요해. 부서지지 않고 여유로운 이런 마음들 우리가 계속 형성해가는 것을 공덕의 마음 이렇게 표현한 공덕의 마음. 이 공덕의 마음이 현실적으로 표현되면 복덕의 마음이 되겠지. 공덕의 마음이 복덕이라고 하는 현실로 나오는데 이러한 심경에 이르면 우리들 인생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보살님들에 대한 믿음, 불에도 물에도 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부처님을 믿고 그분의 위신력에 따라서 모든 게잘 된다. 잘 된다. 이런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 인생은 몰라볼 정도로 바뀌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법우가 와서 펑펑 우는 걸왜 그래 그랬더니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돈이 없어서 제수불공을 못했는데 제수불공을 하고 나니까 그 보험 생활설계사 하는데 계약이 몇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환희심이 일어나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길러가는 거죠. 이렇게 분별공덕하는 거예요. 분별공덕. 마음이 바뀌었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는데 인생이 안 바뀌어지는 경우는 없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마음 먹기가 그렇게 힘들으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아는 것보다는 그래서 용심, 마음을 쓰는 방법을 먼저 활용하자. 그러지, 마음을 쓰는 방법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난 10일간 인도를 성지순례, 기도순례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또그 불보살님들을 친견하고 공덕을 받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하,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것이로 하는 거알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이 아픈 경우도 있고 기쁜 경우도 있고 이제 살다 보면 그러지. 저는 대만의 어느 스님이 열반송으로 쓰신 앞에 두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슬픔도 기쁨도 있었네. 그지? 대부분 선사가 죽을 때는 아, 본래 무일물이요. 뭐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아리까리한 것이요. 뭐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분은 아주 솔직하게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살면서 그지? 슬픔, 기쁨,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었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거하고 속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러면서 가셨더라고요.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는 거. 이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분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진짜 깨달은 것 같다. 그게 인생살이니까. 그거를 떠나서 본래 무일물에다 기쁨만 있다? 중생생활이 그게 되나? 안 되잖아요, 그지?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빈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즘에 그 이제 3월 달에 인도가 온도가 제일 좋대요. 그늘 끝에 가면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햇볕에 대면 아주 따끈따끈하고 좋고 덥지도 않고 그 춥지도 않고. 근데 그게 이제 부처님 법구경 이야기 보면은 자식 없는 부자 이런 그 법구경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제타바나에 계실 때 자식이 없는 부자와 관련해서 계속 355번째를 설하셨다. 사위성 기원정사가 있는 데는 고살라국이라고 그래. 고살라국이라고 하고 파사나디 왕인데 부처님 당시에 최고 큰 후원자이셨어요. 이제 고살라의 국왕 파세나디라고 파사닉이라고도 하고 빨리어로는 빠사나디라고 하는데 자식이 없는 부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때 이제 인도에 굉장히 법치국가였어요. 법치국가였는데 이제 왕이 신하들에게 물은 거예요.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의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어? 이렇게 물었다. 자식이 없는 재산은 누구에 귀속되냐? 폐하에게 국가에 귀속됩니다. 왕은 일주일 동안 죽은 사람의 재산을 왕궁으로 옮기라고 명령하고 재산을 다 옮겨지자 부처님을 찾아뵈었다. 부처님께서 왕을 보고 부르셨다. 대왕이여, 늦은 오후에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부처님이시여, 사바테의 부자가 일주일 전에 자식 없이 죽어서 그의 재산을 왕궁으로 모두 옮기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요.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부자가 있는데요. 슈퍼리치예요. 초재벌이에요, 초재벌. 돈이 무지막지해 많은데, 경전의 내용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에게 온갖 맛있는 음식을 황금 접시에 담아 가져오면, 그는 누가 이처럼 맛없는 음식을 먹는가? 라고 음식 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나를 놀리는가? 라고 말하며 음식을 만들어 온 하인을 두들겨 패고 흙덩이와 돌덩이로 던져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황금 접시에다 맛있는 음식을 해오면 요리사는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 쭉정이 쌀로 만든 죽을 시큼한 국물과 함께 먹으며 사람들은 이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하고 말하며 먹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람이지요, 그지? 그리고 하인이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나 마차나 일산을 가져오면 부자는 하인을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흙덩이와 돌덩이를 던지며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친 삼베 옷을 입고 낡고 찌그러진 마차를 몰고 나뭇잎으로 만든 일산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자가 과거생에 지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지금부터가 이제 과거에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도 종종 그런 분들 있어요. 그지요? 재산은 수없이 많은데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쓸 것도 못 쓰고 그다음에 자식들 살인사건 나게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하게 하는 그런 업체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다행히 자식이 없어갖고 국고로 환수가 됐네요. 국고로 환수가 됐네. 그나마 자식들끼리 살인나게 하지 않았다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분의 전생은 어떤 전생이었나? 공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공덕. 부자의 과거생, 인색한 부자, 인색한 부자. 오랜 옛날에 이 부자는 따가라시키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렸다. 벽지불은 나반존자, 이분이 나반존자를 벽지불이라고 해요. 그 벽지불께 공양을 받으러 갔는데,
근데 그네 처음으로 저그 스님에게 마누라한테 공양을 올리시오 하고서 이제 그 나가는 거 별일이지. 별일. 그래서 부인은 공양 올리고 싶은데 공양 올리고 싶은데 하도 못하게 하니까 못했다가 이때다 기회다 해가지고 맛있고 좋은 음식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스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맨날 그 쭉쟁이 쌀죽에다가 시금털털한 국에다가 이것만 그 마누라도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그것만 좋아하니 어떻게 그지? 하인들도 그렇게 먹고 살다가 옳다 기회다. 이때 공양 올린다고 우리 푸짐하게 한번 차려가지고 우리도 먹고 스님께 공양도 올려보자. 그 원님 덕분에 나팔 한번 멋지게 부는 거지. 너 멋지게 불고서 이제 그 스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가다 보니까 그 스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공양 잘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바로를 열어 보이는데 너무 좋은 음식만 차려놓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좋은 음식 차리라고 했냐고. 차라리 하인들 먹여갖고 일이나 더 시켜 먹을 걸 내가 실수했네. 이 후회를 한 거예요. 후회를. 그녀는 벽지불, 그 신심이 깊은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다. 남편에게서 실로 오랜만에 공양을 올려라라는 말을 들어보는구나. 오늘 난 가장 맛있는 공양을 올려서 그동안 못 지은 공덕을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공덕을 잘 지었는데 그녀는 벽지불의 발호를 받아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채워 벽지불에게 올렸다. 부자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벽지불을 만났다. 비구의 음식 좀 얻으셨소? 그랬더니 그의 발을 열어보고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후회가 몰려왔다. 하인과 종들에게 이 음식을 주는 것이 훨씬 좋았을 뻔했다. 그들이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뻐서 더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하지만 이 부부는 음식을 먹고 두루누워 잠이나 자겠지? 내 음식이 헛되이 낭비되는구나. 이 후회를 해가지고 슈퍼리치 초재벌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먹는 것도 좋은 것은 맛이 없어서 못 먹고 좋은 옷은 또 보기 싫어서 못 입고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아주 거꾸로 왕창 그러고서 재산은 수없이 댕겨놓고서 자손을 못 두고 죽어버린 거 그지 죽어버린 거. 주위에 혹시 재산 있으면 복을 잘 짓고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지? 게다가 부자는 죽은 형이 남긴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유일한 조카의 목숨을 빼앗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 재산 때문에 싸움나고 부모 죽이고 형제 죽이고 남 죽이고 자살하고 하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그지? 이거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지. 죽은 형이 남긴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유일한 조카의 목숨을 빼앗았다. 조카가 삼촌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이 마차는 우리 아버지 것이에요. 이 손은 우리 아버지 것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다. 삼촌 이 말을 듣고 죽여서 입을 봉해야 되겠다는 악한 생각이 일어났다. 재물 때문에 싸움나는 경우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잖아요.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놈이 어른이 되면 이 집에 있는 자기 재산을 보고 가만히 있겠는가. 어린애들이 너무 총명해도 문제 되는 거예요. 총명해도 문제 되는 거예요.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어느 현명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을 60에 가서 낳은 거예요. 근데 아들 60에 낳았는데 재물을 그 넘겨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없을까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지? 지금 같으면 뭐 신탁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난 기념으로 주위에서 봐가지고 평소에 봐서 성실하고 그잘그 사업을 할 사람들한테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업 자금을 줘가지고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 아들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줘도 그건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중국 옛날에 뭐 많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100살까지 살아야 40살인데 그렇게 사는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 아니나 달러 그 아들이 유산을 관리 못하니까
쫄딱 망해갖고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어르신 아들이 거지가 됐대. 어 그래? 그 어르신이 사업자금 대줘갖고 내가 오늘날 이런 그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딱 맺어지면 굉장히 신뢰를 많이 지키잖아요. 그 어르신 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사업자금을 받아갖고 성공한 분들이 전부 조금씩 도와줬는데 아버지 재산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내 자산이라고 그거 내 새끼한테 어떻게 살아도 댕겨야지 요 생각했으면 그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누가 와서 죽여. 요즘 죽는 거예요. 그지 죽는 거. 그런데 그분이 정말 머리를 잘 쓴 거 그지. 사업에 성공할 사람들한테 주위에 평소에 봐서 저 사람 사업에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싸가지가 좀 됐다 이런 걸랑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중요한 거 그지. 근데 이 조카는 어느 날 그는 조카를 데리고 숲으로 들어가서 마치 물을 비틀어 쪼개듯 이 목을 잡고 비틀어 꺾어서 살해한 뒤 시체를 숲을 속에 던져버렸다. 이것이 그가 과거생에 저지른 악업이었다. 그래도 벽지불에게 공양했던 공덕으로 7생을 천상계 가서 잘 살다가 그래도 또 그 복은 남아있는 거. 그 부처님이나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보살께 공양 올린 공덕은 그렇게 크다. 그렇게 크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한번 찔떡 올려고서 발복 안 되네. 발복 안 돼. 금생에 태어날 때 업이 있으면 일단 그걸 업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대왕이여 이 부자는 따가라시키 벽지불에게 공양 올린 공덕이 무르익어 연속해서 7번이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공덕이 다하지 않아서 7번이나 사위성의 부자로 태어나는 특전을 얻었습니다. 대왕이여 반면에 이 부자가 공덕을 짓고 차라리 이 음식을 하인이나 종에게 먹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를 했기 때문에 이 악업으로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고 본인이 싫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 업으로. 쭉정이 죽을 좋아하고 화려한 비단 옷을 싫어하고 거친 삼베 옷을 좋아하고 화려하고 안락한 마차는 싫어하고 낡고 삐덕거리는 마차를 타고 오욕락을 싫어하여 즐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오욕락을 싫어하여 즐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자들은 다섯 가지 욕심의 즐거움을 누려라 하셨으니까 누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돈 아까워서 혹시 못 쓰면 좀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나서 스님께 공양도 올렸는데 까짓거 옷 한번 사 입어보지. 좋은 음식 한번 입어 먹어보지. 좋은 차 한번 타보지. 해딘다니까 그지. 등신마루 댕겨놨다 자식들 쌈나가지고 재판하고 유산 쌈나게 하는 거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 그지. 유산 쌈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죽고 살리고 한다니까. 죽고 살리고. 조심해야 돼. 대왕이여 이 부자는 조카의 유산을 탈취하려고 형의 유일한 아들을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 악행의 과보가 무르익자 지옥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수십만 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도 악업이 다하지 않아서 7생 동안 아들 없이 죽었으며 그의 재산은 왕의 창고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이 7번째입니다. 대왕이여 그는 이제 과거에 지은 공덕이 소진되었는데 새로 쌓은 공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로로와 지옥, 대교한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계속 소진만 했지 다시 추가로 지은 복덕이 없으니까 대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산다. 대왕은 부처님이 하신 법문을 듣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재산이 남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았고 사원 가까이 살면서도 승가에 공양 올리는 공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죽음은 정말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죽는 게 그게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지. 파세나대 왕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열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에 따라 악업을 저지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불자들 또 세상에 있는 불자들 조심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열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세상에 잘 사는 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에 따라 악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부유함이 오히려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 그 어느 대학의 경영자 과정에 갔더니 거기에 그런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조직폭력배 두목 되시는 분들. 현재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스님 불러요. 왜? 이 반지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2,800만 원짜리요. 나나 줘. 나 불쌍하게. 안 줘. 안 줘. 한번더 시계 가지고 스님 이 시계는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3천만 원짜리요. 다 놔줘. 나 불사조막에 주워. 그랬다 안 줘, 안 줘. 하루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부유함이 오히려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한 번은 100만 원짜리 수표 이렇게 꼭다 발로 가지고 댕겨. 그거 나눠 좀 줘. 그래도 안 주는겨. 내가 그 받을 복을 안 줬으니까 안 죽었지. 근데 그 가지고 뭘 하나 하면 나쁜 짓 골라 댕겨라. 나쁜 짓 골라서 댕기는 거야. 나쁜 짓.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열반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악업을 짓고 댕기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재산을 잘 써라, 잘 써라. 재물과 육신과 수명은 유한한 것이다. 이거 가지고 있을 때 복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하면 안 된다. 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룸비니에 갔는데 그 조그마한 애 하나가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자꾸 나보고 안녕하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생각이 쫙 떠올라가면서 파노라마로 보이는 거 보이면서 탁, 야 임마 나 안녕 못해 임마. 나 안녕 못해 임마. 그랬거든. 그랬더니 흥하고 도망가네. 그지? 다른 한 애가 또 들어붙어가지고 스님 1달러 1달러 그러길래 못 줘. 안 줘? 싫어? 안 돼. 계속 따라오는 거. 한 200m는 따라오는 거 달라고. 못 줘, 엄마. 그래도. 근데,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 못 하다니까? 휘몰고 도망가네.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랬냐면, 전생에 너하고 나하고는 도반으로 부처님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는 그때 게으름을 피고 놀고, 복을 안 짓고 막행막식했어. 그나마 부처님 공부했으니까 인간 몸으로 받아갖고 나와서 룸비니 부처님 탄생지에서 구걸해 가면서 살아.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안녕하겠냐? 그래서 내 마음이 안녕 못해, 임마. 앞에는 생략하고 안녕 못해, 임마. 근데 헝 하고 도망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알아보고 서로 아는 거, 그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0일간 여행하면서 그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들 보고도 속이 막 부글부글 안 끓었는데 그 친구 보고 그 얘기 한순간에 막 아피 개리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공부하고 도반했는데 너는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나한테 천리말리에서 부처님 칭견하러 왔는데 1달러 1달러.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지? 속이 뒤집어지고 시리잖아요. 우리가 인간문 받았을 때 잘해야 될 이유가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달러 일달러 안 한다고 보장 없단 말이에요. 공덕을 짓고도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부처님이시여 그는 재산에 남아 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사원 가까이 살면서도 승가에 공양 올리는 공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죽 자의 죽음은 정말 슬프기 짝이었습니다. 파세나디 왕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왕으로서 그런 부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부처님 법 열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난 욕망에 따라 악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부유함이 오히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이 내일부터의 괴로움이 되지 않기를 축원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승을 울푸셨다. 재물은 어리석은 자를 파괴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재물 가지면 파괴를 당하는 거예요. 그지? 그거 나쁜 짓 아니까. 재물은 어리석은 자를 파괴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 가지면 독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독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피안을 구하는 열반을 구하는 이는 파괴할 수 없다. 우리가 재물 가졌을 때 복을 짓고 불사를 하고 공덕을 짓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깨지지 않는다. 그 요 책을 찍어가지고 좀 나눠줘야 되겠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 불사에 동참하시오. 요 한 권은 650원입니다. 650원인데 요즘에는 각 사관학교 그 사관학교 다섯 곳에 이 책에 일단 들어갔는데 물론 신병교육대도 들어갑니다. 그 현재 4만 권이 들어갔고 지금 3만 권 또 그 출판을 합니다. 한 번 출판하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책을 각 부대에서 보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공덕이라는 거예요. 공덕 짓고 복덕 짓는 거예요. 저 혼자도 할 수 있기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이 한 권을 전달하면 불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무량 공덕 바로 이 그 재물은 어리석은 자를 파괴하지만 열반을 구하는 자는 파괴할 수 없다. 이게 공덕 짓는 거예요. 공덕 짓는 거 복덕 짓는 거예요. 큰 돈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만 원만 주시면 그 300권, 30권이 나오네. 30권이. 30명에게 부처님 법이 전달이 돼요. 저 혼자도 충분히 하고 남아요. 남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 훨씬 더 많은 부자들에게 1년에 제가 40만 권 정도, 12만 권 정도 찍고 일단 첫 번째 목표가 120만 권인데 일단 올해 12만 권을 찍을 거예요. 그런데 찍기가 바쁘게 여기저기서 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 영천에 육군 3사관학교 거기 보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20년 이상 군인 생활 하시는 그런 불자들을 만드는 거. 육군 사관학교 법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좀 더 보내달라고. 해군 공군 간호사관학교에서 5개 사관학교에도 들어가고 신병교육대 전체 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젊은 불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럭키체인도 마찬가지고 초코파이도 마찬가지고 작지만 형편에 닿게 해보는 거.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 공덕, 복덕이 충분하게 늘어게 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남을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한다. 그러면 현명한 자는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남잖아요. 이런 게 공덕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불자들이 보시해야 된다는 건 제일 잘 알아. 법공양하면 공덕 많다는 거 알아. 아는데 안 하면 꽝이에요. 안 하면 필요 없어. 입으로 하면 맨날 입으로만 나중에 악업짓게 되지. 입이 화의문이 돼버리는 화의문이. 구시화문 그런다. 입으로 복을 지어도 부족한데 화를 져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때 우리가 부처님 군인들이 여기 뒤에다가 달력을 드달래 2년치 사병들이 국방부식에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 해줬더니 인기가 얼마나 좋아. 2년 동안은 반드시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지? 2년 동안 자기 국방부식에 돌아가는 때는 매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법공량이에요. 법공량.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동참하시고 꼭 여기에 동참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불사 하나 사다가 군부대 교도소 넣어주는 게 다 법공량이에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초코파이 그 육군 3사관 학교에서 연락 왔는데 그 장교 후보생들도 초코파이 먹나요? 그랬더니 똑같대요. 저는 사병들 그 훈련병들만 먹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기는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대. 그래서 초코파이 100박스 보내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초코파이 한 박스는 2만 원이면 96명에게 먹일 수 있어요. 하나씩 먹일 때. 그리고 이거는 650원이지만 이 공덕은 무량한 거예요. 이 공덕은. 그러니까 불자들 입으로만 공덕 짓지 말고 이제 현찰을 좀 지쳐요. 현찰로 지어서 그 주위에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 자녀들
어디든지 절로 연락을 하시면, 안심전사 종무실로 연락을 하시면 보내드려요. 보내드려요. 꼭 보내드리니까 꼭좀그 연락을 하세요. 제가 이거 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보면은 뭐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내드리면 밥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렇게 제가 아무 그 부담 갖지 않고 나눠 갖다 나눠드리는 것만 해도 무량 공덕이 돼요. 일단 갖다 나눠드리는 것만 해도 법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삣쭈삣할 거 없어요. 보내달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다 보내드려요. 보내드려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드리는 것은 그 우편료를 제가 부담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보내달라는 것은 제가 그 우편료를 부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바사계경 3,000권 찍어갖고 그 보내달라는 데 보내주니까 그 우편료가 몇백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보내는데 4,000원씩인데 3,000권이 얼마예요, 그게.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별 본인들한테 받는 거는 그건 안 되고 공공기관에 보내드리는 건 저희가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 어리석은 재물은 어리석은 자를 파괴하지만 열반을 구하는 자는 파괴할 수 없다. 어리석은 자에게 재물에 대한 가래 때문에 남을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한다. 이게 공덕을 우리가 육신과 재물과 목숨이 있을 때이 기회를 통해서 복을 짓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여러분 사랑합니다.